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, 한 달이 금방 지나는 것 같습니다. 지난달에 왔을 때가 그래갔는데 벌써 2월이고 곧 이제 3월달이 될 것 같습니다. 요즘 그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그 뒤집혀 있습니다. 평소에 건강한 관리를 잘 하시고 마스크 끼고 손발 깨끗하게 관리하시면 큰 뭐 저는 없답니다. 너무 위축되지 필요는 없고 항상 건강하시고 예, 그 건강하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지난달에 이어서 우리 광영학 선생님, 홍희 선생님, 또 백영경 선생님 왔습니다.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그 오카리나 부르던 백영경 선생님이 1월달에는 오카리나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. 그런데 지난주에 전국 신앙송 대회에서 또 대상을 받았어요. 그래서 건대는 아마 상복이 터졌는가 싶습니다. 그런데 지금 백현 선생님이 어디 갔는지 지금 20가에 들어가시고 네.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오카리나 연주 콩쿨대회에서 1등, 또 전국 신앙송 대회에서 1등 상 많이 받았습니다. 우리 축하의 박수 되게 열심히 하고 이 동생과 맞서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조금 이 금년에 상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맞죠? 첫 번째 연주는 우리 광영 선생님하고 같이 합주로 색스폰 연주하고 다음에 우리 백영현 선생님의 그 대상 받은 남성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오카리나 연주도 듣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
백나리 천년. 네. 그리고 뭐, 네. 그저 카스베이.
오늘 그 우리 강의가 기 전도 아침에 퇴근해서 바로 들어오시고 우리 홍민 선생님도 근무 마치고 지금 바로 들어오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시 한번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네, 같이 이렇게 무거운 장면으로 수고하신 우리 강의 선생님의 또 새로운 연주가 있습니다. 박수를 모셔보겠습니다.
네, 마지막 곡 되겠습니다. 요거 먼저 빼주세요.